지난해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해 대면 수업이 이뤄진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,181건 중 사이버폭력은 1,220건으로 전체의 17%를 차지했습니다. 이른 신체 폭력 35.3%에 이은 두 번째 순위입니다. 지역별 사이버 폭력 비율은 광주가 예순아홉 건으로 18.8%, 전남 백쉰 한 건으로 15.7%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